투명인간이라는 벌칙이 있거든요. 투명, 너 오늘부터 투명인간이야 이러면은 같이 사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아예 하면 안 돼요. 그 밥도 못 먹게요. 밥도 그 접시에 밥을 풀면은 그걸 엎어버리고 아예 밥을 안 줄 때도 있고 아예 굶길 때도 있고 음식 고문이라고 포도주스 큰 거 있잖아요. 2리터 정도 되는 그 주스를 다 먹으라고 해요. 1인당 한 개씩 다 나눠줘요. 다 먹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못 먹죠. 막 먹다 토하고 이래도 그 토한 거를 쓸밖에 이렇게 퍼서 그릇에 다시 부어요. 그리고 그걸 다 먹으라고 다시. 샤워실은 특히 지훈 씨에게 공포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샤워실이 따로 있는데 뜨거운 물, 제 빨개 벗겨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다고 하면 찬물로 바꾼다, 찬물로 뿌리고. 왜 그런가요? 통은 뭐 반항한다는 이유거든요. 왜소하고 힘이 약했던 그는 보육교사의 지시로 자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성기라는 선생님은요, 이 약한 애들만 집요적으로 괴롭혀요. 이만한 몽둥이가 있어요. 사랑임이라고 자기가 적었어요. 팔다리를 애들 보고 다 닦게 시킨 다음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를 한 200대 때려요. 그러다가 그 숫자를 까먹거나 잘못 세면은 다시 처음부터 때려. 계속 한 200대쯤 맞으면 골마서 터져.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처도 당시 폭행의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항을 한다, 발대꾸를 한다 이러면서 핸드폰으로 막 머리를 찍고. 이게 이쪽이랑 이쪽이 달라요. 이게 보면은 변형이 왔어요. 너무 많이 맞아. 뺨을 엄청 때려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1까지 6년간 지윤 씨를 담당했던 보육교사 성모 씨.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다거나 혹은 투명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의 왕따식의 조치를 취하신다거나. 네, 정확히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테도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했다고 해도 나는 안 했다. 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같이 살았던 애들이 증인 아니냐. 말만 듣고 내보내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꿈나무 마을은 50년 가까이 재단법인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해온 보육원. 수녀들 품에서 자라 사회로 나간 아이들만 2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그간 훈훈한 미담이 끊이질 않았던 곳입니다. 2005년에서 2017년경 지훈 씨의 말은 사실일까? 비대수첩은 관련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비대수첩 PD분이세요? 저는 아직도 불면증을 겪고 있어요. 괜찮다 생각하고 여태껏 살아왔는데 이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애들 살려주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진짜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 애들 정말 이 모든 학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전직 꿈나무 마을 직원이라고 밝힌 이가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 한 첫 마디는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였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에선 간절함마저 느껴졌는데요. 꿈나무 마을은 해마다 1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보조금이 투입되는 유일한 시립 아동 양육시설이자 서울에서 가장 큰 보육시설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살려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걸까요? 먼저 아이들이 살았던 이곳 생활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실과 방이 있고 또 한쪽에는 주방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 평범한 가정집의 모습입니다. 이런 생활실마다 10명에서 12명의 아이들이 모여 살았는데 보육교사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부모였고 이들은 서로를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야 할 이 집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훈 씨보다 한 학년 선배였다는 두 사람. 지훈 씨의 말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맞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합니다. 돌아다니다가 보죠. 다 이렇게 문이 닫혀있는 게 아니고 열려있기도 하고 그리고 복도에서도 이렇게 맞는 것도 봤고 돼지 잡듯이 그냥 때리고 머리끄댕이 들어가지고 집어넣고. 수녀님이 담당했던 자신들의 반에서도 맞는 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목격자 수녀님이에요. 그 수녀님이 그냥 맞는 게 그냥 진짜 하루에 한 번은 꼭 맞았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숙제 검사하다가 뭐 하나 틀리면은 명치를 그냥 때려요. 그리고 이제 명치를 맞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누우면 이제 머리 밟으면서 일어나라고. 이런 일들은 24시간 함께 지내는 생활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이렇게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싱크대고. 이게 싱크대예요. 이게. 여기 냉장고 사이에 요만한 틈이 있었어요. 요만한 틈에 들어갔어요. 이제 안 맞으려고. 그러면 나오라고. 머리끄댕 잡으면서. 나오라고 안 나오니까 버티니까 그 수녀님 칼을 이렇게 들고 애들 나오라고 쿡쿡쿡. 근데 너무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이거는 조금 나는 진짜 이거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